우선은 건강하셔야 합니다. 네, 촛불 시민 여러분께서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입니다. 100번, 1000번을 생각해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정권입니다.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, 반드시 끝장내야 되겠죠? 네,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국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시는 국단입니다. 저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국단입니다. 진심으로 제가 팬입니다. 네. 경험과 상상의 노래들, 갈 수 없는 고향 함께 하시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역사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 할머니 얘기 좀 들어줄래요? 나는 살고 싶어.
그땐 남자들도 징역 끌려가서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. 오죽하면 일본 오마철도 침묵이 조선 사람 시체로 만들어졌다고 할까. 탄광에서 탄핵이잖아요. 그럼 사람 뼈조각이 나왔어요. 그게 다 조선 사람들 뼈조각이지. 아유, 나쁜 놈들. 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냥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어.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싸웠지. 그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래요?
우리 민족을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와주셨습니다.
말입니다. 보고 싶으니께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있다. 막둥이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. 허우대는 멀쩡한데 어찌 영 쓸만한 값을 뒀다. 아야, 네가 와서 봐야 되지 않겠냐? 막둥이 신랑감은 네가 몰라준다 아니었니? 나는 몰랐어. 그때는 참말로 몰랐어. 나는 누나가 돈 벌러 간 줄 알았어. 멀리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그래서 간 줄 알았어. 그래서 누나 원망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그랬는데,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 누나가 나 진영 끌려갈까봐 대신 가겠다고 했다면서. 나는 그것도 모르고 누나 미안하고 누나 미안해요.
태어나면 나 족두리랑만 써보고 싶어. 고운 치마저고리 입고 볼에 연지곤지 찍고 엄마 아버지 동생들 축복받으면서 나 그렇게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. 다시 태어나면 아까도 그 동네가 뽑아가지고 윤석열을